예, 안녕하십니까. 어른이 TV의 김백수입니다. 오늘은 피규어 방송은 아니고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블로그에다가 블루투스 이어폰 그 개봉기를 좀 올렸는데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블루투스 이어폰들을 좀쫙좀 비교를 해서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해가지고 촬영을 좀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특별히 게스트를 좀 모셨어요. 자기소개해 주시죠. 오케이, 반갑습니다. 저 프로듀서 옵티컬 아이즈엑셀입니다. 예. 아니 잠깐만, 이걸 아예 꺼버려. 다시 하자. 안녕하세요, 옵티컬 아이즈엑셀입니다. 연차로서는 15년차 힙합 프로듀서고요. 예. 요새 믹스 일을 이제 시작했고요. 원래는 이제 래퍼였습니다. 불안당이라는 크루에 속해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게 전부예요. 대머리고요. 새 높은 것과의 낙차는 너무 커. 서둘러 재촉하는 삶, 태양은 이미 저물고. 거울고 지난 연기를 만들게. 나의 피 운 좋은 넌 땅 넘어 지옥과 인사이드. 대머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네, 거구나.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지금 툭바바. 네.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옵티컬 아이스 엑셀군의 작업실에 방문을 했고요. 여기서 이제 그 음원들을 비교를 할 거예요. 음원들을 같이 틀어놓고 제가 가지고 있는 약 5개, 6개 정도의 블루투스 이어폰을 아이폰에 연결을 해가지고 같이 비교를 할 겁니다. 비교하는 음원은 제가 영상에다 같이 넣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들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문적인 음향 작업을 하는 친구니까 이 친구의 감상, 음질이라든지 이런 거를 같이 좀 비교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음원을 들을 거죠? 일단은 제가 유튜브에 이제 요새 비트를 만들어서 올리고 있는데 일단은 그걸로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제가 만들었으니까 아무래도 제가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어떻게 만들었는지. 네. 이제 일단 테스트를 하기 전에 일단은 얘기를 해두고 싶은 게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제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 비해서 어떻다라고 하는데 결국에 그 기준은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시스템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은 결국에는 이게 좋다 나쁘다의 얘기는 아닐 거예요. 결국에는 내가 듣던 거에 비해서 어떤 형태일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니까 어떻게 보면 결국에 제 취향에 대한 문제니까 뭐 오해하지는 말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객관적인 기준은 아니라는 거죠. 맞아요. 네. 어느 정도 이거는 뭐 당연한 거죠. 네, 그렇죠. 네. 사람은 다 다르고, 네, 그치. 좋아하는 것도 다르니까요. 다들 이제 귀가 또 뭐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네. 아무튼 일단은 들어봅시다. 그래서 첫 번째 음원은 뭐가 될 것인가? 골라봅시다. 이것도 같이 찍어봅시다. 일단은 그 플레이를 하는 이 기기는 지금 그 아이폰 10X 맥스입니다. 아이폰으로만 할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의 유튜브를 들어가서 네. 어떤 음원들이 좋을 것인가? 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했던 거를 그냥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예전하고 또 뭐 이런 음원이 있네요. 이건 소리 트는 거는 아마 편집을 할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이거는 제가 따로 음원으로 여기다 넣어드릴 거예요, 영상에다. 제일 최근에 올렸던 비트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이제 비교해 드릴 거는 근데 우리 잘못 생각한 게 있다. 뭐? 이 시스템을 기준으로 두면 안 돼. 이어폰을 기준으로 둬야 돼. 그래서 이 제품 중에 형이 지금 이용하고 있는 뭐 아니 어떤 녀석이어도 상관없어. 그거를 기준으로 놓고 그거를 들어본 다음에 딴 거를 비교해야 돼. 아. 왜냐면은 이거는 이어폰이 아니잖아. 그렇지. 맞아. 그냥 어쿠스틱한 부분까지 들려주기 때문에 이거랑 비교하면 안 돼. 그렇지. 그치. 일리가 있군. 오케이. 근데 내가 지금 쓰는 걸 기준으로 하면은 얘네들이 아무도 못 이겨. 아 그래? 그렇지. 이길 수가 없어. 그건 뭔데? 가격이 비싸? 48만원. 그러면 그거를 놓고 하자. 이 베어플레이. 왜냐면은 자, 이 영상도 그대로 녹화가 되고 있는데 아마 써먹는 게 나을 것 같긴 한데 오케이. 자, 베어플레이? 베어플레이 E8이라는 제품이고요. 이게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블루투스 이어폰이거든요. 물론 블루투스 이어폰이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고 가격대도 천차만별이지만은 이게 이제
5만원 예, 제가 주고 샀고요. 물론 지금은 이제 뭐 38만원 정도만 사는데 이 블루투스 이어폰 중에서는 그래도 거의 끝판왕이라고 이제 거의 좀 일컬어지는, 물론 뭐 가격 거품이 꼈다 이런 얘기도 좀 있기는 하지만 거의 이제 하이엔드급이다. 그러면은 이거를 기준으로 놓고 하는 게 좋겠네요. 왜냐면은 이거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하. 이게 좋다는 걸 알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이거랑 비슷한 녀석을 찾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그렇죠. 그렇지. 그러면은 이거를 기준으로 놓고서 이걸 아, 먼저 들어보고 오케이. 이게 이제 다른 제품들은 비교해서 어떤가 아하.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합시다.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근데 이렇게 되면 사실은 답이 정해져 있어요. 얘 아무도 못 이겨. 제가 갖고 있는 애들 중에서는. 그럴 수 있죠. 가격이 확실히 장비라는 거는 비싼, 너무 비싼 값을 해. 자, 근데 사실은 모두가 원하는 거는 우리는 이제 세 음절의 단어가 있죠. 가성비. 그렇지, 가성비. 네. 가성비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조금 저렴한 돈을 주고도 이제 비슷한 뉘앙스를 가진 녀석이 무엇인가?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알았어. 어떻게 보면 약간 지름을 욕구하는, 이제 지름을 이제 부추기는 아, 그렇지. 방송이 될 수도 있겠네요. 일단은 폰에다가 연결을 지금 했고요. 이쪽이 오른쪽, 이쪽이 왼쪽. 그럼 들어보겠습니다. 네. 처음이라서 잘 모르겠네요. 아, 블루투스 이어폰 처음 써보세요? 네, 처음 써봐요. 아, 항상 이제 요런 걸로. 맞아요. 모니터가 있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그 희망차고 웅장한 비트, No Problem이라고 이제 옵티컬아이즈 엑셀군의 유튜브에 들어있는 네. 비트를 틀어보겠습니다. 이거 걸어 다닐 때는 그게 없어? 별 문제가 없어? 응. 이거 자체가 무슨 뭐 받아들이네 소리를? 아하 할 때? 왜 거꾸로 꼈니? 거꾸로 꼈어? 어. 굉장히 불편하지 않니 그렇게 끼면? 이렇게 끼는 건데? 아아 그냥 귀가 울리는 거였나? 어. 그냥 귀가 울리는 걸걸? 소리를 받아들인다고? 너 여기 터치했니? 아니 모르겠어. 아아아아 지금 내 목소리가 나는데? 들려? 어 목소리가 나는데? 아아아아아 오케이 오케이 됐어? 이게 이쪽을 터치하면은 그 스로 기능이 있어. 소리가 통과해서 들어와서 아~ 어, 음악 들으면서도 바깥에 있는 소리 들을 수가 있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계속. 지금 이 좋다. 말, 진짜 끝판왕이랄까. 어, 형이 무슨 얘기하는지는 안 들려. 이 차음성이 굉장히 좋아요. 이 팔이. 일단은 그러면은 형 얘기가 안 들리는 걸 보니까 어쨌든 바깥에 있는 소리 차음이 잘 된다는 소리네요. 수화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오, 되게 좋다 이거. 감탄했어요. 지금 현직 프로듀서가 감탄했어요. 오, 되게 좋은데? 아니 이게 어쨌든 이제 모니터링 용도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음감용이니까 어, 그렇게 갈리는 거는 있는데 밸런스 되게 좋은데? 이게 그러니까 내가 들었을 때는 물론 뭐 나는 뭐 전문적인 프로듀서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도 모양을 좀 했었으니까 내가 들었을 때는 되게 이렇게 둥글둥글하면서 분리도도 되게 좋고 되게 넓게 들려 소리가 와이드하게 들리면서 이제 저음도 옹골치하게 살아있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소리가 이렇게 물론 이제 그 비치 바이 닥터 드레 같은 경우는 음감용으로는 좀 그게 원래 이제 되게 하이 쪽이 높잖아요. 그 비치 바이 닥터 드레 같은 들어보지 경우는 들어보지 않았어. 아 그래요? 어. 아 그 하이 쪽이 엄청 높아서 귀가 따가워요. 근데 이거는 되게 동글동글해 소리가 좀 전반적으로 따스한. 오케이.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원음에서 조금 변화가 억지로 준 거는 있어. 어, 원래 이제 그 소리를 그대로 살려주는 건 아니야. 어, 내가 생각할 때는 약간 음파의 왜곡은 있어. 근데 되게 기분 좋게 왜곡시켜. 자, 근데 그거는 이제 사실은 어떤 이제 스피커 시스템이고 이어폰이고 뭐 헤드폰이도 다 마찬가지고 왜곡은 당연히 있는 거고 레퍼런스라는 건 사실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거를 기준으로 두자라고 했던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아까 들었던 거는 이거를 기준으로 들은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어떻다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제 딱 들었을 때 저는 이제 이 비트를 만들고 어떤 형태로 이제 밸런스를 잡고 어떻게 이제 음압을 끌어올렸는지 그 과정들을 이제 나는 어.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치. 내가 의도한 그게 있고 어쨌든 그냥 들었을 때 어, 이제 마스터링이라고 하죠. 마스터링 된 이제 그 최종 사운드를 어, 들려주는구나. 아, 네, 내가 원하는 대로. 어, 그러니까. 의도했던 대로. 의도했던 대로 나오는구나. 아. 근데 완전히 100% 똑같진 않겠죠. 그렇지.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밸런스기 때문에 이 전체적으로 들리는 이 밸런스가 내가 원하는 밸런스가 맞았구나를 어쨌든 확인은 아. 할 수 있었어요. 아. 그리고 내가 의도했던 대로 어떤 원하는 곳이 없는 형태였고, 그거는 이제 작업할 때 했던 거고. 그래서 아무튼 잘 들었네요. 그래서 이 팔은 지금 일단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의 끝판왕이기 때문에 얘는 좋은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단 요걸 기준점으로 둘 거고요. 이거는 사란 얘기가 아니에요. 네, 사란 얘기 아니에요. 저 여기 이제 뭐 베어플레이에서 저한테 뭔가 주면 모르겠지만 네, 사란 얘기가 아닙니다. 이제 얘를 기준점으로 놓고 다 이 첫 번째로 비교해야 할 거는요. 자, 요 제품인데요. 이게 이제 뮤톨이라고 그 이제 블루투스 이어폰을 처음 이제 살려했을 때 아까 이제 얘기했던 그 가성비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10만 원 안짜게 조금 저렴한
그런 이제 블루투스 이어폰 군에서 그래도 좀 괜찮다라는 평가가 좀 있어가지고 구매를 해봤어요. 일단은 그걸 한번 연결을 해서 한번. 근데 뭐 일본 회사인가요? 한국 국산입니다. 네, 국내 회사고요. 나름 국내 회사에서는 유명해요. 하지만 뭐 메이드 인 차이나네요 결국에는. 그렇죠. 네. 제조는 일단은 메이드 인 차이나죠.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꺼내보시고 페어링을 시키겠습니다. 네, 뭐 시리가 뭐라고 얘기했었네. 시리가 얘기하는 건지 얘가 얘기하는 건지. 이어폰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왼쪽으로 지금 페어링 중이라고 연결이 됐고요. 동일한 곡을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소리를 역시 동일하게 제 맥스 놓을게요. 자, 조절해가면서 제가 듣겠습니다. 뮤토리 에어 3입니다. 이거는 일단은 전형적인 이제 번들류의 이어폰 중에서 몇몇 평들에서 임팩트가 있는 그런 이어폰들에 대한 정보가 있잖아. 네. 그러면 그런 특성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저음이 좀 과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게 뭔가 분리도 부분에 해상도 부분에서 클린하면은 이제 정말 좋은 거겠지만 그게 아닌데도 이제 저음이 만땅 나온다는 건 이 멍청해요. 멍청해 소리가. 우그러지죠. 네. 그래서 내가 그걸 사고 나서 그 음질에 만족을 못해가지고 다른 걸 많이 산 거예요. 아까랑 비교하면은 그러니까 스테레오의 너비는 괜찮아요.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는 결국에 이제 가운데 부분이 좀 너무 모여 있어요. 모여 있고 몰려 있고 분리가 안 되고 저음이 좀 많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스테레오 이미지가 넓은데도 불구하고 그 이미지를 좁은 것처럼 느끼게끔 만들어줘요. 중심으로 이렇게 딱 몰려져 버리죠. 이 저음이 많은 게 어떻게 보면 호불호가 갈리긴 하겠네요. 일단 제 호는 아니었어요. 이게 호였으면 내가 다른 걸 안 샀겠지. 오케이. 좀 괜찮아요 개인적으로. 네. 이게 그 제가 뮤토리 에어 귀지를 한번 닦아야 돼요. 어차피 안 쓰는 거라서. 오케이. 저 뮤토리 에어를 아마 지금 이게 인터넷 검색하면 제가 올려드리긴 할 건데 지금 가격 현재 가격? 현재 가격이 거의 한 5만 원대예요. 진짜? 5만 원 중반대. 와 그러면은 가성비 얘기가 나올 만하네. 5만원 중반대에서 가성비가 괜찮다라고 해서 구매를 했던 건데 귀에 제 귀에는 조금 미흡했어요. 아 귀가 좋으시니까. 아 내가 지금 편집 프로듀서한테서 내 귀는 소중하니까요. 그렇지, 내 귀는 소중하니까. 오케이. 저음이 너무 넘치는 느낌이 좀 있고 나는 분리가 안 되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번들 이어폰에 진짜 많은 사람들이 이 번들 이어폰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좋아 그치. 라고 얘기하는 조건을 다 가지고 있어. 아. 나 이거 어디서 느꼈냐면 옛날에 그 LG 핸드폰에 나온 그 쿼드 비츠? 네. 그런 느낌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근데 LG는 사실은 그 휴대폰 자체도 그렇고 이상하게 걔네는 핸드폰 기능보다 음원 기능에 되게 신경을 많이 써요. 맞아요. 네. 그 코덱도 되게 좋은 거 쓰고 그 뭐야 컨버터 컨버터 되게 좋은 거 갖다 붙여 쓰고 맞아요. 번들 이어폰도 되게 좋아요 걔네가. 맞아요. 그거 되게 애용했었어요. 맞아. 근데 어쨌든 그런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아까도 뭐 이거 들으면서 얘기한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이게 가운데 모이는 소리의 이제 저역대 부분이 약간 좀 느끼게 그러니까 소위 멍청하다시피 약간 좀 이렇게 많이 나오고 해가지고 들어보면은 다른 음역대는 스테레오 이미지가 굉장히 넓은데 이 아래쪽에서 나오는 저음이 앞으로 너무 나오는 것 때문에 이게 넓다는 걸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좀 과해요. 믹싱 못하는 애들이 힙합으로 처음 믹싱하면은 저음 세게 잡아야지 하고서는 잡는 그런 느낌이었어. 오케이 뭐 그런 느낌이긴 해요. 근데 사실은 뭐 근데 못하는 애니까 그러겠지. 네. 환경이 안 좋았던 거겠지. 그 사람이 그지 뭐 내 얘기한 거예요. 내 얘기한 거예요. 어쨌든 제가 만들었으니까 어쨌든 이것도 근데 결국에는 제 의도가 들어있긴 하죠. 왜냐면 가운데 있는 소리가 있었을 때 그 소리들 간에 이제 어떤 밸런스를 원한 거니까. 근데 어쨌든 스피커 상 이 유니트 이 유니트 상에서 나오는 이 성향은 뭐 이렇다 정도로 이제 받아들일 수 있겠고 뭐 가격대를 생각했을 때 저는 아주 좋다고 메리트. 생각해요. 메리트가 진짜 있다고 생각해요. 5만원이면 5만원을 생각했을 때 5만원이면 진짜 괜찮아요. 왜냐면은 5만원이면은 지금 웬만한 번들 이어폰이 한 2만원 정도 하지 않아요? 그렇죠. 2만원 정도 하죠. 그죠. 그러면서도 줄을 포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잖아요. 아하. 그리고 저는 사실 번들 이어폰은 이제 유선으로 이제 계속 쓰고 다니는데 그게 안 좋은 점은 있어요. 이게 어쨌든 움직일 때 되게 불편하고 잘못해서 걸리면 그치. 망가지고 끊어지고 맞아요 끊어지고 그리고 듣다가 그냥 수명이 다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치. 알게 모르게 움직이다가 이게 단선이 안에서 단선되고 맞아요. 그런 거 너무 불편하거든요. 근데 그 정도면은 훨씬 더 오래 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걸 포기하면
그러면 저는 진짜 메리트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5만 원이니까 그런 유선 이어폰 비슷한 사운드를 내주는 거 한 그냥 두세 개 사느니 이거 쓰기엔 더 오래 쓰겠는데? 가성비 면에서는 네. 최고다. 진짜로. 네. 그리고 그거 한 두세 개 사느니 이거 하나 사가지고 더 오래 쓴다고 그것보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제 생각 외로 되게 좋은 평가를 받았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거 좀 되게 안 좋게 생각을 했는데 되게 좋은 평가를 받았네. 역시 이 검색했을 때 다들 가성비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이유가 있어요. 맞아요. 진짜 5만 원이면 완전 땡큐라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제품을 좀 볼 건데 이거는 제가 얼마 전에 저번 달인가? 저 와디즈를 굉장히 많이 이용하거든요. 펀딩 거기서 많이 이용하는데 그 와디즈에서 나비라고 펀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신청을 해봤는데 일단 뭐 아까 두 제품의 이제 하우징 케이스를 봤지만 일단은 좀 저는 디자인이 별로라고 생각되네요. 저도 그랬어요. 네. 딱 열어봤는데 너무 그냥 중국제 같은 애가 온 거야. 그리고 일단 저는 폰트부터가 마음에 들지 않네요. 네, 거기 쓰여있는 폰트. 네, 이 에리얼 폰트죠. 그 윈도우에 그 새로 만들기 해가지고 텍스트 문서 만들었을 때 나오는 영어 기본 폰트 같은 폰트로 되어 있어요. 한번 껴볼게요. 일단은 기능이 좋으면 다 괜찮으니까. 일단은 이제 뭐 꼈을 때 느끼는 거는 이건 이어팁이 굉장히 작은 걸 끼워놓으셨네. 아니 저는 귀가 원래 작아가지고 기본 이어팁만 가지고도 충분히 맞기 때문에 저는 이어팁을 안 바꿔요. 아 원래 건가요? 그러면? 네 원래 거예요. 네. 아까 거랑은 다르게 차음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네, 그거는 이제 제 귓구녕이 커서 네,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따지고 보면 다른 것들은 이 표준이라고 해놓은 그게 좀 다르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표준이 네. 다르다는 얘기죠. 이것도 네. 다 안 바꾼 거예요. 그러네요. 네. 오케이. 플레이를 직접 하시죠. 오케이. 오른쪽이 안 돼 있네요. 오른쪽 페어링이 안 돼 있다고? 네. 오른쪽 페어링이 안 돼 있네요. 아까 꺼낼 때 잘못 꺼낸 거예요. 다시 넣었다가 해야 돼. 이게 좌우 페어링이 다 따로 되는데 좀 골 때리는 게 이거 케이스 열고요. 보통 하나 꺼내고 하나 꺼내잖아. 그럼 한쪽만 연결된다. 둘 다 한꺼번에 꺼내야 된다. 진짜? 나도 그것 때문에 되게 당황했어요. 그래도 어떻게 한꺼번에 꺼내? 그 미묘한 시간 타이밍이 있다 그게? 이거 보면 불 들어와요. 자, 그 다음에 야 됐나요? 아니요. 이게 뭘까? 그게 뭐 이 케이스의 페어링이 되는 건가요? 아니요. 이 유닛의 페어링이 되는 건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 이게 페어링 문제가 있어요. 분명히 나비라는 제품이 내가 불량을 받은 건지 모르겠지만 근데 일단 내가 집에서 들었을 땐 괜찮게 됐었어요. 지금 안 나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예전에 한쪽만 페어링이 되네. 그럼 이 나비는 잠깐 밀어두고 충전을 합시다. 고립을 하고 그 밖에도 세 개가 더 있어요. 네, 세 개가 더 있어요. 이거는 솔직히 제품 이름을 모르겠어요. 이거 제가 인스타 되게 자주 하는데 그 인스타 가끔 보면 이렇게 광고 나오잖아요. 저 그 광고에 되게 잘 낚이거든요. 외국 사이트에서 산 건데 이 제품의 특징은 이 자체가 보조 배터리예요. 휴대폰 보조 배터리. 근데 진짜로 뭐 아니 보통 상품이면 여기 케이스에다가 이름도 좀 써놓고 그렇지. 뭐 전압이라든지 그러니까 뭐 전화해지 몇 볼트 쓴다든지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어. 전혀 뭐 정보가 없네요. 이것도 뭐 IPX 뭐 7등급에 뭐 방수를 자랑하고 막 이러면서 한국 사이트였어요? 아니 외국 사이트요. 시원하네. 해외 배송 받은 거예요. 아마 중국제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중국에서 이런 거 많이 나오거든. 근데 뭐 케이스는 저는 이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어쨌든 보조 배터리 기능을 가지고 있잖아요. 2500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 용량이. 괜찮은데요. 네. 그래서 그냥 갖고 다니면서 보조 배터리 용으로 하나 좀 있으면 괜찮겠다 해가지고 구매를 일단 했는데 한번 그것도 연결을 좀 해보죠. 그냥 네. 꺼내시면 돼요. 네. 이것도 동시에 꺼내야 되나요? 아니요. 그거는 동시에 안 꺼내도 됩니다. 나비가 이상한 거예요. 오케이. 그러죠? 오케이. 양쪽 오케이. 다르죠? 네, 다르다고 있어요. 오케이. 네, 시각하게 듣고 있습니다. 야, 이거는 이거는 일단은 가격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요? 네. 이것도 4만 원인가 5만 원 정도 됐어요. 그래요? 왜냐면 내가 5만 원짜리 이어폰들에 많이 당해봤기 때문에 이제 그 가격대에서 그럼 최고점은 뭐가 있는가가 궁금해가지고 산 거예요. 이미 이 배우 플레이를 산 이후에. 이게 4만 원대였다고? 네. 아 이것도 가성비 되게 좋네요. 아 그래요? 네. 이게 아까 내가 이거 가성비 되게 좋은데 해가지고 5만 원대 그거 나오는 뮤토리. 거잖아요. 오케이. 네. 그거랑 굉장히 흡사하거든요. 굉장히 흡사한데 아까 혹시 이 볼륨 바꿨었어요? 아니. 볼륨이 더 커요. 아 출력이 더 좋다. 네. 얘도 볼륨이 더 크고 뮤토리 에어 3보다 출력이 더 좋대요. 네. 이 모델명 진짜 찾아야 되겠네. 네. 출력량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뭐 딴 게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출력량이 좀 다른 것 같고 근데 성향은 비슷해요. 저역대가 이제 앞으로 튀어나오는 그건 비슷한데 문제는 제가 느끼는
보기에는 뮤토리보다는 이게 분리도 해상도가 더 좋아요. 어, 그래요? 네. 그러니까 해상도 면에서 좀 달라요. 뮤토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그 저역대가 나오지만 이 소리의 선 자체는 잘 못 느끼겠거든요. 음흠. 약간 멍멍하다 정도. 자, 근데 이거는 선이 들려, 선이 보여요. 아하. 대신 이제 뭐 좀 어쨌든 과해요. 어쨌든 왜곡이 있고 저역대 쪽으로 많이 소리가 나오고 이제 밸런스 면에서는 좀 진짜 별로긴 한데 밸런스 면에서는 진짜 별론데 일단은 해상도가 좀 좋다고 느껴졌어요. 분리도가 분리도가 그 다음에 뭐 앞으로 나온 것도 뭐 괜찮았어요. 그 다음에 이게 가격이 4만원대라면 그냥 저는 이것만으로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어, 가성비가 네. 뮤트리보다 훨씬 뛰어나다. 그렇죠. 왜냐면 이거 배터리 주잖아. 아, 그치. 보조 배터리가 있으니까. 네, 보조 배터리 주잖아요. 어. 이거 해가지고 들고 다니고 이 정도면은 나 이거 사겠다. 어. 거기에다 이제 5핀 그 케이블까지 준다고 이게. 어, 좋네요. 어. 근데 문제는 이제 모델명을 모른다는 거지. 아, 그거 제가 찾아드릴게요. 어. 제 그 페이팔 구매 목록에 있어요. 오케이. 이거 괜찮네요. 나는 이거 되게 쓰레기라고 생각했거든, 솔직히. 되게 쓰레기는 아니에요. 아, 그래요? 어쨌든 이런 것들은, 어. 자, 아니, 솔직히. 4만원, 5만원짜리면 쓰레기고 뭐고 나발이고 소리만 나오면 땡큐야. 아, 그 지금 고만고만 하기는 하지. 이게. 그치. 어. 소리만 나오면 돼. 그 귀때기야 뭐, 줄 연결도 안 하고 이렇게 소리 나오면 땡큐라고. 근데 배터리까지 주니까 괜찮네요. 아, 진짜 이게 요새 그 가성비 얘기할 때 요새 중국 제품들 무시를 못하는 게 QCY라는 데 혹시 들어보셨어요? 퀄리티 컨트롤. 어, 네. 그 QCY에서 나오는 그 이어폰들이 가성비를 거의 정점을 찍거든. 그거랑 되게 이 성향이 되게 비슷하더라고. 그래서 근데 일단 나는 내가 듣기에는 조금 나는 오히려 저음이 좀 부족하다라고 느꼈었거든요. 이게 부족하다고요? 부족하다라고. 신기하네요. 저음이 되게 필터 걸린 것 같은 느낌이었어. 내가 듣기에는. 모르겠네요. 전 저음 쪽에 이제 밸런스가 좀 많다고 느꼈는데. 어, 이거 많다고 느꼈다. 네. 저랑 조금 듣는 게 다르네요. 네. 이 경우에 제가 맡긴 게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사실은 이거는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 필요가 있죠. 저음이라고 얘기하면 어디에 저음인지도 모르고. 저는 보통은 베이스를 기준으로 봐요. 아, 그렇군요. 베이스하고 오케이. 킥드럼을 쳤을 때 이 퉁 치는 느낌이 있느냐. 자, 근데 문제는 이제 그것도 이제 음악을 만들 때 사운드 소스의 이제 성분에 따라서 다른 거니까 그거는 이제 저기를 못 하죠. 그치. 판단을 못 하죠. 몇 헤르츠가 들어가야 되니까 실제로는. 그치. 몇 헤르츠로 이제 구분하지 않는 이상 사실은 이제 우리가 객관성을 따지는 지금 리뷰는 아니기 때문에. 그치. 그래서 제 기준에서는 이거는 이제 저역대로 이제 훨씬 더 저역대 쪽으로 좀 더 이제 많이 나온 그런 사운드라고 이제 볼 수 있어요. 제 기준에선. 오케이. 이제 만약 이거를 우리가 얘기하는 것들은 이제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판단을 하셔야 되냐면 제가 유튜브에 올려놓은 음원을 기준으로 이제 듣고서 만약 이 제품이 있다면은 그걸 들어보시고 판단하면 될 것 같아요. 맞아. 이 우리의 지금 그 레퍼런스가 되는 곡은 명확하게 지금 정해놓은 상태니까 이 친구 유튜브 들어가셔가지고 그 곡들을 들어보시고서는 비교를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가 이제 얘기하는 게 어떤 얘기인지를 여러분들이 감을 좀 잡으실 수 있을 네. 겁니다. 이 중에 이제 제품이 있으시다면 네. 아마 비교하시기가 편할 것 같아요. 이제 가늠하시기가. 오케이. 기왕 하신 김에 구독도 좀 눌러주시고.